우리 아기 팬더가 자고 있어요. 아유. 팬더야. 우리 팬더가 얼마나 아빠를 또 좋아하는데, 응? 놈의 오리 때문에, 오리가 그냥 아빠 곁을 딱 치고 있고, 막, 접근하면 으르렁거려가지고. 아유, 그냥, 이쁨 못 받고 있어. 우리 팬더가 항상 불만이 많지, 요새 그래갖고. 아이고, 오리가 또 다가오네. 팬더 만질래니까. 야, 오리야. 너는 아빠가 이 정도 이뻐하면, 이거 은거미도 왔어. 은거미가 왔어. 웬일이야, 은거미가 와주고. 야, 이거, 야, 팬더야. 너좀 이따 이뻐해야겠다, 너. 응? 이쁜 애들이 왔어요. 우리 팬더도 이쁘지만, 이거 어쩌면 좋아. 사실 아빠는 팬더가 제일 좋아. 응? 우리 팬더. 아유, 귀여워. 아유, 우리 팬더. 아, 이렇게 흑백이 좋아를 이런 강아지를 여러 번본적 있어요? 우리 팬더가 제일 이쁘지? 아유, 우리 팬더 졸려. 아프면 안 해. 그래, 은고마. 너 팬더 다음이야, 알았지? 어제 팬더가 심기가 불편한지 갑자기 은고미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팬더야, 그래도 공격은 안 된다, 알았냐? 우리 은고미가 얼마나 순해 보이지만 사실 사납지. 아유, 얘네들 딱 눈뜨면 얘네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 이게 누구야? 우리 또 흑꼬미가 왔네. 흑꼬마 잘 잤어? 우리 흑꼬미? 흑꼬미 새벽에 나랑 있는 것 같더니 또 언제 또 절로 가가지고. 이 꼬미. 참고로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연구실 안전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내야지 뭐 인정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유, 성평등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아, 세상에 그걸 뭐 개평등을 듣고 싶어요. 개평등. 그쵸? 하여튼 아침 패키니즈 가족의 아침 풍경이었어요.